지금부터 보도해드리는 공기업들의 공통점은 앞서 얘기 나눈 내용의 실제 예들입니다. 먼저 수자원 공사 얘기인데요. 지난 정부 때 벌인 4대강 사업으로 14조 원이라는 빚더미를 안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최근에 4년 동안 이것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임직원 연봉과 성과급을 올려왔습니다.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올해 수자원 공사의 부채는 14조 원.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6년 이후 7년 동안 약 8배로 늘어났습니다. 국책 사업이니 어떻게 되겠지라는 도덕적 해이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최악의 공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. 때문에 연간 갚아야 할 이자만 무려 5,200억 원. 잘못된 정권 만나서 망했다. 우리 좀 살려달라. 이렇게 호의성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, 지금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4년간 임직원 연봉 인상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. 직원 16%에서 사장 42%까지 직위가 높을수록 상승폭도 컸습니다. 성과급도 덩달아 올랐습니다. 2009년 9,100만 원이었던 사장 성과급은 지난해 1억 6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. 임원 연봉을 과도하게 상승시킨다든지 직원들의 복지가 좀 과도하게 지출되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국민들이 그것들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.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은 수자원 공사. 하지만 자구책은커녕 자신들 배만 채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JTBC 유한울입니다.